작가님께서는 인생샷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뭐 한 컷에 네 장씩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자, 인생 네 컷이요? 아, 인생 네 컷. 그거 하고 떨리는 거. 요즘 애들이 하는 새로운 것,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른과 함께 차근차근 세문물을 배워보는 세문물 운동. 안녕하세요. 잘 알아보세. 세문물 운동 안내자 이무섭 기자입니다. 세문물을 배우러 온 조남대 작가입니다. 저는 그 시인이면서 수필 가고 사진가 여행 작가입니다. 마침 다행인 게 저희의 오늘 콘텐츠도 바로 여행입니다. 오늘의 세문물은 요즘 애들이 가는 여행 코스와 어른들이 가는 여행 코스에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것들이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애들의 여행 코스 중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생샷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인생샷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뭐 한 컷에 네 장씩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자. 인생 네 컷이요? 아, 인생 네 컷. 그거 하고 떨리는 거. 사진을 일단 마구 찍어요. 그런 다음에 잘 나온 거 하나를 건져내는 그런 형태가 거의 인생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이 잘 나오는 유명 포토스팟을 보통 여행 코스에 많이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사진이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지 다들 검색을 해본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여행지 코스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야기가 되는, 그림이 되는 그런 것을 찾아가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될 수도 있고 남녀가 아주 정답게 이야기하는 뒷모습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도 비슷하게 많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저희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하프를 검색하면 사진이라는 게시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떠났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남기고 계세요. 저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블로그는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이런 건 안 하고 있어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는 제주도와 부산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여기는 꼭 가야 한다라고 하는 여행 스팟이 따로 있을까요? 거기가 이중석 거리라고 있어요. 바닷가로 가는 그 길에 이제 한 벌써 7, 80년 되니까 막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그런 골목도 있고 또 그 옆에는 이중석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렁 선인장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선인장에 꽃 피고 열매가 맺는데 거기 백년초라 그 접을 짜면 백년초라고 해요. 그 마을에 가면 이렇게 멋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백년초 주스 쫙 마시면 최고예요, 최고. 조금 뭐 달콤하면서도 그래 주스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면 사려니 숲길을 가보신 놈으로 이제 아름다운 삼나무가 길 양쪽으로 쫙 있는 그걸 차 타고 가면은 참 멋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금오름, 스누피 가든, 아르떼 뮤지엄 이 세 곳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금오름이라는 곳은 이제 뮤직비디오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곳 중 하나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호수처럼 변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해요. 또 근처에는 유명한 포토스팟인 나홀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스누피 가든은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는 실내 공간과 넓은 야외 정원은 물론 귀여운 스누피 카페까지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떼 뮤지엄은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사진 찍기 너무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부산에 관한 장소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부산 장소 세 가지 추천하실 곳이 있으실까요? 부산도 제가 전국 자동차 여행하면서 이제 들렸던 곳인데 그 이기대 공원이라고 그 바닷가에 펼쳐진 그 기암절벽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보수동에 헌책방 거리라고 있어요. 사진 찍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올드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용두산 공원 다음에 부산 시내가 아주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곳이 아주 한번 좀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제 추천하는 부산 여행 스팟은 더베이, 광안리, 부산 롯데월드,
네, 더베이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에요. 거기는 이제 음식점도 있고 상점도 있고 그리고 또 요트 투어도 가능하다고 해요.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전망에 식당과 카페가 많고 근처에 횟집이 많아가지고 먹으면서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산 롯데월드입니다. 근처에 송정해수욕장이나 바다를 마주하는 절인 해동용궁사가 가깝기 때문에 오, 그렇죠. 저도 네. 가봤습니다. 되게, 볼거리가 되게 많은 곳입니다. 네, 제주도와 부산을 한번 소개를 해봤잖아요. 네. 이곳 말고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거리는 좀 있습니다. 영주의 그 무섬 마을이라고 있어요. 지금쯤 가면 딱 좋을 거예요. 코스모스가 쫙 피어 있는데 다리를 걸어가는 사람을 코스모스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쫙 찍으면 정말 멋있어요. 이것 외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양으로 많이 놀러 간다고 해요. 거기가 서핑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밤 되면 그런 폴리마켓도 열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0대 이상의 어른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가기 좋을 만한 장소가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딱 집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 50대 이상은 좋아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까지 좋아하려니까 잘 모르겠는데 진도의 운림산방이라고 있어요. 풍경 자체가 너무 이래 멋있고 또 그 옆에 이제 소치 선생님의 전시하는 전시실이 있고 그런 걸 한번 가보면 하루 힐링하기는 너무 좋지 않나. 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여행 코스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뭐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흥미가 조금은 생기셨을까요? 젊은이들은 이제 좀 액티브한 이런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를 앞으로는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금도 막 활용을 하지만 젊은이들의 취향이 어떤 건지 한번 더 좀 활용해서 멋진 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새로운 우물과 만나요. 잘 알아보세요.